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사 가르치는 박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신대원 신입생들을 위한 신학 입문 녹화를 하는 날이라 제가 특별히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서양 교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신학 입문 1, 2를 통해서 역사 방법론이나 한국 교회사 또 아시아 교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세계 교회사, 서양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종교개혁자 깔뱅이 강의하기 전에 드렸던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고요. 그리고 역사 연구에서 주의할 점이 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회사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현대 역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종교개혁자 깔뱅이 제네바에서 강의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짧은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은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우리로 주님의 지혜인 천국의 비밀을 공부하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세움을 얻게 하소서. 짧은 기도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지혜인 천국의 비밀을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진보해야 하지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뿌리를 받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문.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 경건과 학문, 학문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 내 공부의 목적과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역사 연구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 서원모 교수님이 강의한 1강에 여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역사 연구에서 주의할 점. 첫 번째, 역사학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관심도 조금 달라지고요. 연구 방법론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역사라 그러면 주로 정치사였습니다. 정치의 연대기를 쭉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사, 경제사, 종교사, 문화사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역사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과거에는 남성 중심, 그리고 지배자 중심의 기록을 역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중들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역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고 주제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편사, 거시사, 큰 흐름, 사관 중심. 하지만 지금은 작은 지역, 도시 연구라든가, 또 미시사, 음식의 역사라든가, 굉장히 아주 마이크로한 부분도 역사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의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오늘날 21세기 나의 관점을 투영해서 아주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기죠.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 시대의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 하에서 그 시대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지금의 나와는 비판적 거리를 둘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 해석 이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비판적 거리에 주의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교회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 이렇게 시대의 구분을 해서 공부하는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역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불연속성이 생깁니다. 이 시대 구분은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방법이지만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의 연속성에도 주의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비판적 거리, 그리고 시대 구분이 유용하지만 주의하라. 이게 세 가지였고요. 우리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중요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그러나 근현대에 와서 역사적 예수 논쟁에서 이 주제가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리스도론은 우리 교회사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반복되는 중심 주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과 계시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철학을 신학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직 계시만 강조하고 철학은 도외시해야 할까? 아니면 철학적 방법, 철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복음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야 할까? 이 이성과 계시의 관계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 역사 또 역사신학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선행과 은총, 은총과 선행의 관계도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의 반복적인 중요 주제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 기억하시죠? 우리가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선한 행동도 중요한 것인가? 이걸 두고 계속해서 교회 역사에서는 논쟁하고 토론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과 루터의 의지의 속박이라는 흔히 우리가 노예의지론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다 선행과 은총, 은총과 선행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신학적 논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과 구조의 문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예,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잖아요. 예,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관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직제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구조가 필요하지요. 이 성령과 구조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국가 우위 아니면 교회가 국가까지 지배해? 어떻게 이 관계를 설정할까? 이런 다양한 주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이성과 계시의 관계, 그리고 선행과 은총의 관계, 또 교회와 국가, 성령과 구조, 이런 주제들은 여러분들 교회사 공부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아, 이 시대에는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었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제 우리 서양교회사의 간단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역사,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 그러면은 한 5세기, 500년 정도의 역사,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다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요.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초대교회는 박해를 이겨낸 공동체지요. 순교로서 그 박해를 극복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역사 공부하면서 초대교회가 그 박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순수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는가.
로마 제국 시대에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흔히 10번의 간헐적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박해 때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이 또 공동체가 어떻게 그 박해에 맞서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가. 이제 그런 것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초대 교회도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단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단과 정통, 이두 관계, 어떤 이단이 있었고, 또 교회는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놓았는지.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든가, 그죠? 그리고 삼위일체 부인했던 이제 아레이오스, 흔히 우리가 아리우스라고 부르잖아요. 아레이오스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초대교회는 고백해야만 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리고 사도신경이잖아요. 이런 크리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단에 맞서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단으로 우리 마르키온주의가 있잖아요. 이제 마르키온주의에 대응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진행이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사 공부하면서 좀더 깊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정경 66권이 결정된 것이 생각보다 후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할지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약은 다 버려버려. 그리고 신약에서도 버릴 거 버리고 다 보고 10권 정도만 읽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거기에 대응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 복음의 진술을 담고 있는 정경화 작업이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키온주의에 대응해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이제 정경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지도력을 가질 것인가? 제가 아까 교회사 주제 이야기할 때 성령과 구조 이두 가지 긴장관계를 잘 봐야 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막 우후죽순 지도력을 가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의 직제를 마련하고 어떤 일정한 교육과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끌고 갈수 있도록 이끌어 갈수 있도록 지도력을 가지도록 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의 분열과 또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몬타누스 주의잖아요. 하지만 몬타누스 주의는 앞에 있는 영지주의나 마르키온 주의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영지주의와 마르키온 주의가 이단이라면 몬타누스 주의는 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의견, 분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공부할 때 박해라는 주제, 두 번째는 이단과 정통이라는 주제,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아레이오스주의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보라, 공부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분열됩니다. 그 분열된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다시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는가.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주제를 초대교회에서부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나투스 논쟁,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초대교회에 여러분 좀 공부하면서 박해, 이단, 정통, 분열, 연합,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중세교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십시오. 첫째는 교황권, 교황제도입니다. 이제 소위
590년에 로마의 감독이 된 그레고리우스 1세, 이제 교황권이 확립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제 11세기 그레고리우스 7세, 또 13세기 인노켄티우스 3세, 또 14세기까지 가면은 보니파키우스 8세. 이 교황의 권한이 어떻게 점차 확장되어 가는지. 그러나 그 교황권이 빛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그림자가 더 컸죠. 결국은 교황권이 분열되어서 교황이 두 명, 세 명까지 대분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의 한 70년 정도를 1309년부터 1377년까지 거의 70년을 교황청이 아비뇽에 포로처럼 잡혀 있었잖아요. 중세에 교황의 이 권력이나 교황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교회 역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이제 중세 시대에 끌고 가는 교황주의와 함께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지요. 수도원 제도.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사막에서 이제 시작한 모든 수도사들의 아버지라는 안토니오스. 지금도 안토니오스 수도원이 이집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1700년 이상 된 수도원이죠. 그리고 역시 이집트에서 시작한 파코미오스. 안토니오스가 혼자 수도 생활에 전념했다면, 이제 파코미오스는 함께, 소위 이제 정착해서, 그래서 정주 수도회, 공주 수도회,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 수도원을 시작한 인물이 바로 파코미오스지요. 그리고 이제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라는 베네딕투스 수도원. 지금도 이제 이 베네딕토 수도원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몬테 카시노 수도원. 카시노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로마에서 뭐 기차 타고 한 1시간 남짓 내려가면은 남쪽으로 이제 카시노의 산 위에, 그래서 몬테 카시노라고 말합니다. 몬테 카시노 수도원 아직도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니 중세 수도원, 개혁적 모토, 개혁 기치를 내세우면서 클리니 수도원, 또 시토 수도원, 이런 수도원들의 역사, 전통, 예전, 신학. 그리고 이제 13세기에 오면은 탁발 수도회, 가난을 모토로 내걸고 시작한 수도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란체스코 도미니쿠스 수도원. 이런 수도원 제도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수도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수도원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사실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루터 자신도 수도사였지만 수도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수도원 제도가 남겨놓았던 그림자가 너무 짙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 교회를 살펴보면서는 교황 제도와 수도원 제도라는 두 개의 기둥을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지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크게 네 개의 패밀리가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정교회, 하나의 교회였지만 1054년에 공식적으로, 지금부터 1000년 전이죠, 결별했죠. 그래서 두 개의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그러다 다시 한 500년쯤 지나서 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고 성공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보면은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네 개의 패밀리가 그리스도교라는 우산 안에 함께 지금 공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종교개혁 역사는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리고 성공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종교개혁 역사예요.
종교개혁이 사실은 루트에게서 시작됐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훨씬 이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에도 로마 카톨릭의 철저한 그 어려운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피에르 발도,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발도는 프랑스 출신이고 위클리프는 잉글랜드, 후스는 체코 출신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중세시대부터 교회개혁을 주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죠.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역사가 때가 참에 16세기에 와서 여러 역사적 상황들이 이제 이 교회개혁운동을 꽃피울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루트의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공부하면서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는 16세기에는 이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면서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가 나타납니다. 크게는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 루터 교회는 당연히 루터, 멜랑히톤, 부겐하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었고요. 개혁 교회는 취리히와 제네바의 개혁자, 스위스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취리히의 츠빙글리, 제네바의 깔뱅, 그리고 깔뱅과 함께 있다가 스코틀랜드로 가서 장로교회를 시작한 녹스, 존 녹스, 이런 사람들이 다 개혁교회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루터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하나의 작은, 어떻게 보면 좀 소수였지만 비주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제세례파, 아나베티스트라는 그룹이 16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은 이제 루트란과 리폼드와 아나베티스트라는 세 개의 프로테스탄트 그룹이 나타난 거예요. 성공회도 16세기에 시작되잖아요. 크게 보면은 프로테스탄트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공회는 자신들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그 사이에 중간의 길을 가겠다라고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성공회를 이제 잉글랜드 국교회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국가교회지요. 이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 성공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지만 이제 잉글랜드 국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16세기 맥락에서는 더 정확하지요. 이렇게 16세기 종교개혁 지형도를 여러분들이 크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 교회의 신학과 역사, 개혁 교회와 장로 교회의 역사, 그리고 아나베티스트의 역사, 그리고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의 역사, 신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공부하면서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개혁 역사 공부하면서 이런 점들에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인물의 생애와 신학의 핵심이 뭐고, 그 종교개혁 16세기의 사회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이 뭐고, 또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논쟁의 핵심이 뭘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21세기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신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갖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한국 교회 평신도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 종교개혁 핵심 톡톡 이라는 작은 책을 출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지 않다면 그 책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답한 겁니다. 33가지 질문과 답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사 전체의 신학적 논쟁,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또 그것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우리 신학 논쟁 핵심 톡톡, 그거는 24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 핵심 톡톡, 신학 논쟁 핵심 톡톡이라는 책들을 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고 그런데 17세기로 이어지면서 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 사이에 종교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위그노 전쟁, 청교도 전쟁, 그리고 30년 전쟁, 이게 사실은 다 종교로 인해서 일어난 갈등과 충돌, 전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위그노들, 그리고 잉글랜드,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했지만 전 유럽이 얽혀들게 됐던 30년 전쟁, 이런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공부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죠. 이제 근현대 역사는 이전 시대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주의하면서 18세기에 나타난 합리주의 운동, 합리주의 신학, 그리고 신비주의, 또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 이 세 가지 운동은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었던 종교로 인해서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정통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사조에 반대하면서 각각의 방식으로 대답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주의자들은 철저히 이성적으로, 신비주의자들은 철저히 감성과 영성에, 그리고 경건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주창했던 그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18세기의 교회 흐름들은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20세기 프랑스의 정치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이중의 혁명을 배경으로, 그리고 또 다윈주의라는 진화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막스주의라는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0세기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전통들이 혼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과 복잡성을 관통하는 통일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20세기 일어났던 에큐메니칼 운동, 지금도 굉장히 계속되고 있는 운동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통합적 교단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나타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 주장 이런 것들이, 또 논쟁 이런 것들이 뭔지를 탐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는 우리 복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중요한 화두지요. 그러나 복음의 정체성만 가지고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이 현실 적합성을 가져야 되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는 이 정체성과 적합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덴티티와 렐러번시 사이에서 계속 대화하고 고민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공부가 바로 교회사 공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사에 블루아이 피에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어쩌면 그 이전부터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는 그런 금언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이제 교회사 공부의 하나의 금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읽는 것으로서 신학 입문 3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인의 어깨 위에서는 난쟁이가 되는 것과 같다. 역사 공부해 보면은 정말 그인들이 보여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메노 시몬스, 깔뱅, 녹스, 칼발트. 어떻게 이런 그인들이 있나?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글을 읽고 그들의 사상을 역사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난쟁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그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조금 더 미래를 멀리 볼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장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사 공부가 주는 힘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인의 어깨 위에 설수 있는 그런 이 신학 공부 3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학을 또 경건과 학문의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